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부진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달 두드러진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2차 전지 지수는 8% 넘게 상승하며 34개 테마형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훈풍의 전망과 유럽 전기차 보조금 기대감 등이 맞물린 가운데 저가 매수 투자 심리가 작용한 영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테슬라를 매수하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여러 이벤트가 국내 기업들을 움직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테슬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좋은 이야기들,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광희정 파트너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요즘 뭐 미국에서 잘 가고 있어요. 뭐 인도량도 뭐 늘어날 것이다. 아직 네. 발표는 안 돼. 이게 발표 언제 되죠?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에 발표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0월 10일에는 로보택시 관련해서 공개한다. 발표 소식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그 10월 이제 말로 넘어가게 되면 테슬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지금 3대 어떻게 보면은 빅 이벤트가 10월 달에 테슬라 쪽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10월 달은 이렇게 양분화 될 것 같아요. 10월 초 중순까지는 테슬라 관련 이슈, 그리고 중순에서 말쯤에는 엔비디아 이제 블랙웰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앞선 이제 인도량에 대한 상승분과 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지금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월가 쪽에 있는 그 증권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테슬라를 주목해 봐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또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세론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라고서 이야기하시는 그쵸. 분들이 테슬라 많으시기 패턴이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뭐 이슈 앞두고 나서 올라가 하다가 결국에 발표하고 뭐 실적이 나오든 뭐 로보택시 이런 거 공개하고 나면은 네. 거의 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쵸, 그쵸. 오히려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뭐 우리 국내 지금 주식 그래서 우리가 봤을 네. 때는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을 하지 지금 테슬라를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테슬라 향 이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 전기차나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그러게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주목해 보자라는 거고요. 관련 이벤트는 계속해서 지금 좀 들어오게 네. 될 만한 모멘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네. 일단 10월 2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바클레이즈 쪽에서 엄청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대다수의 증권사 쪽에서는 이번 이 평균 전망치가 한 46만 1000대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지금 전기차 인도량을 47만 대까지도 지금 상향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지금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인도량 자체가 83만 대로 전년 동기에서는 7%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전기차 쪽 인도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는 전기차를 우리가 전기차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카로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다가오는 이제 로보택시 출시에 앞서서 이미 지난달이었나요? FSD가 이제 내년에 네네. 중국과 유럽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들어와준 상황이고, 또한 이제 진짜 스마트 소환이라는 ASS 그런 기능들도 하나씩 이제 풀어가게 되면서 네. 구매자들의 또 소비자들의 그런 뭐랄까 자극을 지금 계속 촉매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좀 똑똑하게 머리를 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 선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구글의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명하니까 차량 안에서 그런 이제 차량을 타시는 분들, 그런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이 차량 안에서 뭘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실제로 구글의 웨이모 차량의 그 구매? 그렇게 그 대수 자체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무인 차량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의 주 그 한 주에 한 10만 대 가량이 지금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차량을 부르는 그런 이제 콜 개수가 굉장히 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보택시.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에 대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그런 이제 니즈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개되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네. 관련 모멘텀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빅 이벤트가 10월에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하나씩 올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테슬라와 또 연관돼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종목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요일장에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LNF가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2차전지 관련 기업인 LNF는 지난주에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한 달 반 만에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하다 보니 금요일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계단식 상승은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1.7%가량의 하락세가 지난주에는 포착이 됐습니다. LG이노텍도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카메라 모드를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죠. 모델3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카메라가 탑재되는데 로보택시는 더 많은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5%에 가까운 주가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기업들 금요일장에는 좀 변동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슈가 다가올수록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테슬라 관련주들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일단은 곽희정 파트너님은 어떤 걸 보실지 테슬라가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최근에 네. 2차 전지들도 많이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고 또 자율주행 쪽, 로보택시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이 있는데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어차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좀 추세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흐름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이슈도 들어서 또 눈앞에 있으니까 네네, 네. SOS랩이라는 종목을 SOS랩? 가져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1호 라이다 상장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라이다 쪽이 사실 지금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망도 좋거든요. 2033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라이다 시장 규모가 18조 원대 이제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라이다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자금난으로 파산하거나 미중 기술 경쟁에 이제 중국 기업의 수출도 이렇게 제약되게 되면서 시장 내 경쟁 업체가 지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1, 2, 3위를 앞다투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벨로다인 그리고 쿼너지를 들어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노비즈가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 SOS랩이 세계 4대 라이다 업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고정형 라이다 제품을 또 만들었었는데 지금 개발에 성공했고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성형 라이다를 상용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 1만 대에서 최대 10만 대까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2027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지금 2027년도 27년이요? 예상되는 지금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기술 특례 상장했기 때문에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로 그것도 1,000억 원대까지 가기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점 에서 시장 개화가 가파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꼽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 지금 저점 이후로 다시금 추세가 상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8월 말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추세가 지금 상승 전환 되고
있는 중이고요. 9월 지금 초 기점으로 해서 한번 유성형 캔들로 대량 거래량이 나온 그러게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앞선 이제 차익이 한번 나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짧게 손절가 잡아가시는 것도 용이하거든요. 현재 지금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지지 구간 만들어주는 이제 6,9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이탈리아부 짧게 잡아가시면 네. 되고 상단으로 이제 올라가는지 여부는 9,500원 이제 돌파 여부 내지는 9,500원까지 추세 구간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격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네. 흐름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단은 6,900원이고 뭐 상단은 뭐 9월 6일에 9월 초에 뭐 한번 고점까지 올라갔던 9,380원대까지 갔었는데 요거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자고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어떤 거 보실 거예요? 테슬라 관련해서 네. 자율주행입니까? 네. 2차 전지입니까? 아, 저는 그냥 차입니다. 차 자체. 차 자체? 차대. 아. 일단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면 네. 친구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테슬라 관련주 뭐 사야 돼? 그걸 테슬라 사. 엔비디아 관련주 뭐 사야 돼? 그럼 엔비디아 사. 네. 그러는데 아까 곽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내 주식을 다루는 자리니까 저는 이제 명신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명신산업. 네, 명신산업 갖고 네. 왔습니다. 보통 이게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들이 그냥 살짝 숟가락만 얹었거나 거의 뭐 영향이 미미한 기업들이 많은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했을 때 현대가 30이고 테슬라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명신산업 얘기할 때 테슬라의 프록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록시라는 것은 어떤 것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차가 이제 뼈대가 있잖아요. 차 뼈대가 있으면 핫스탬핑이라고 해서 철을 굉장히 차갑게 뜨겁게 만들었다가 차갑게 식히면서 또 가볍게 또 얇게 강하게 만드는 건데 이 기술이 그냥 우리가 보통 뭐 TV에서 삼국시대 얘기 나올 때도 철 만들 때 달군 다음에 물에다가 훅 담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 명신산업 핫스탬핑을 쓰는 건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화면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화면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네, 두 개의 선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빨간 선이 명신산업 주가입니다. 그다음에 파란 선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주가.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명신산업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네요. 최근에는 약간 좀 괴리가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굉장히 긴 기간인데 거의 똑같죠. 네. 고점과 저점이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테슬라를 사셔도 되고 뭐 앞서서 이제 곽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 주위에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필적할 만한 종목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라고 해서 저는 명신산업을 골라봤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좀 약간 아쉬운 점은 군산 공장에서 이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의 생산을 좀 대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뭐 유야무야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 제외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되면 좋은 거고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주로 저는 요 종목을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테슬라를 관심이 많으시면 아예 테슬라를 사는 방법 아니면 주가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명신산업을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잘 판단하고 적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곽 파트너님 늘 항상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박근호 이사님도 오늘 처음인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